당했죠. 뭐? 에이, 완전 난 아직도 믿지 않았어요.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칼을 집었는지. 나는 그냥 나 버리고 갔어. 미카엘 돈을 빌려가서 자기들은 전세 살고, 미카엘 집을 구해줄 때는 미카엘 집은 월세를 구해준 거야.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때 진짜 완전 죽을 뻔했어. 우리 둘이 그 사업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. 다 접었어요. 그때는 문제 너무 많았어요.